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다란 구멍으로 거실, 현관, 다이닝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픈형 서재와 집안 곳곳 세월이 묻은 빈티지 아이템이 가득한 그림 같은 집을 소개할게요. 리빙센스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랜선 집들이 이벤트인 집센스 챌린지를 통해 만난 첫 번째 집이에요. 응모한 사진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거실의 이 가벽. 집주인은 집에서 서재의 역할을 가장 고민했는데요. 전에 살던 집에서 안쪽에 작은 방을 서재로 사용했는데 일이 바쁠 때면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가족 간에 마주칠 일이 점점 적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재를 집의 중심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오픈형 서재를 보완했죠. 이 가벽은 거실과 서재를 나누는 역할은 물론 가운데 뻥 뚫린 원형의 프레임 안으로 서재에서 거실을, 거실에서 서재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효과를 줘요. 서재 한쪽 벽면을 차지한 월유닛 시스템 선반은 카이 크리스티안센의 1960년대 빈티지 제품으로 집주인의 최애템이랍니다. 종종 기분에 따라 빈티지 컵과 소품들의 진열을 바꾸는데 마치 혼자만의 소꿉놀이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서재 한켠에는 책을 읽거나 티타임을 즐기는 힐링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서재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실에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와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죠. 평소 컵과 그릇 등 아기자기한 빈티지 소품들을 모으던 취미가 조명에 이르더니 한번 빠지면 답도 없다는 빈티지 가구의 세계에 진입했다고 해요. 거실과 다이닝룸을 가득 채운 의자와 가구들은 대부분 빈티지 제품인데요. 여기에 컬러감 있는 아크릴 소재의 소품과 야생화 플랜테리어를 더해 독특한 매력을 더해요. 특히 길게 늘어뜨린 조지 넬슨의 버블 램프는 플라워 아트 포스터 액자와 어우러져 멋스럽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해 주방은 기존을 유지하고 대신 깔끔한 주방을 위해 팬트리 겸용 수납장만 맞춤으로 제작했어요. 다이닝룸의 이 테이블은 노르웨이 디자이너 잉마르 안톤 렐링의 빈티지 제품으로 확장이 가능해 가족, 지인들과의 홈파티 때 유용하게 사용해요. 안방은 이전보다 평수가 작아서 과감하게 침대헤드를 버리고 저상형 침대로 잠만 잘 수 있도록 아늑하게 꾸몄어요. 안방에서 이어지는 드레스룸에는 아치 입구를 세워 공간을 분리하고 가림막 기능을 위한 커튼을 달았어요. 화이트 벽사의 컬러 포인트 역할도 톡톡히 하죠. 집주인분은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액자를 바꾸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에 사진, 아트 포스터 액자들이 가득하죠. 가장 애착이 가는 아이템을 묻자 친정아버지가 직접 찍은 사진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현관을 마주한 작은 방은 9살 아들 지훈이의 방인데요. 한쪽 벽면에 도배지를 투톤으로 섞어 산 모양의 벽을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본인 방에서 가장 아끼는 아이템은 바로 외할머니가 사준 침대. 네온 컬러의 침구로 방 전체가 화사해 보이죠. 이웃한 서재방을 크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을 지훈이의 학습 공간과 수납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독특한 디자인의 데스크 램프는 앵클 포이즈의 폴 스미스 에디션이에요. 벽에 거치된 빨간 자전거가 시선을 강탈하는 이 방은 바로 아빠의 공간. 방 안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큰 TV 모니터로 게임을 즐기는 등 아주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하네요. 집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과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소장하는 취미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